이동통신사와 무제한 요금제 가격 인하와 동영상 콘텐츠 활성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4G 이동통신인 롱텀 에볼루션이 서비스 개시일에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선 데이터 트래픽 40만 테라바이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이동전화 무선 데이터 트래픽은 40만 3812 테라바이트로 전월보다 1.5% 증가했습니다. 휴대전화 데이터 트래픽이 40만 테라바이트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입니다. 지난해 동기 31만 3716 테라바이트와 비교하면 28.7%나 늘어난 셈입니다. 지난 2012년 1월 2만 3566 테라바이트와 비교하면 7년 동안 17.1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체 휴대전화 데이터 트래픽 중 LTE 스마트폰 트래픽 비중은 99.8%를 차지했습니다. LTE 폰 트래픽은 2012년 1월 2,838 테라바이트에서 2013년 1월 3만 355 테라바이트, 2015년 1월 11만 2,622 테라바이트, 2017년 1월 25만 1,626 테라바이트, 지난해 1월 31만 3,124 테라바이트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올 1월에는 40만 3,148 테라바이트로 늘어나 2012년 1월과 비교하면 무려 142.1배가 증가했습니다. LTE 폰 가입자당 트래픽은 8,289MB로 8.1GB입니다. LTE 서비스 상위 10% 헤비 이용자는 전체 무선 트래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무선 트래픽은 지난해 12월 56%에 달합니다.